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자, 저번 시간까지 그 처리 키트, 처리 유닛을 제작했습니다. 근데 아주 그냥 보다 보니까요, 전자 회로가 빠지는 속도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쪽 갖고 이쪽으로 우선 꺼졌습니다. 역시나 20개씩 처먹기 때문에 이 나쁜 놈들이 아주 그냥 20개씩 먹기 때문에 이쪽을 해야 할까 생각 중이기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엔 로켓 경납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우선 충분히 이 정도면은 여기서 놓고 여기서 놓는 걸로는 이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빨간 거 만들고요. 그래서 우선 이 정도로 하고요. 우선 여기다가 그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놓고요. 첫 번째 거. 이 3단계까지 우선 만들어야 되니까요. 3단계 만들어야 되니까 첫 번째 거 만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이렇게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고요. 가져오고, 그쵸? 녹색, 빨강, 파랑. 그쵸?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가져올까요? 여섯 개 정도 가져오고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정도 가져오고요. 10개씩 있고, 이건 20개씩이니까 놓고요. 여기도 똑같이 가져오고요. 4개만 만들면 돼요. 4개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필요 없네요. 이렇게 우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을 쏠때 필요한 4개 분량만 만들면 되니까요. 아우, 4개 필요하기 때문에 더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우선 맞춰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진에 가서, 아니, 우선 저쪽으로 가볼까요? 저기, 네, 저기 가서 엔터 가서 좀 바꿔놔야 될것 같아요. 자, 가서, 오케이. 오, 미쳤죠? 오, 어마어마합니다. 레이저, 그래도 레이저면은 제가 레이저를 업그레이드를 잘 해놨잖아요. 막 공격력 업그레이드까지 해서 많이 해놨잖아요. 이렇게 4단계까지.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로워요. 그쵸? 전기가 여유롭지가 않지만. 또 오네요. 여기다가 설치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여기다가. 여기다 설치해놓고, 여기 써야죠. 여기도 쓸 수도 있고요. 이세 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레이저. 레이저 우선 다섯 개 빼고요. 이쪽에서 나가서 레이저는 이게 문제죠. 자, 선로를 연결하면서 가야 돼요. 이렇게 저기 있는지 없는지 봐가면서 레이저를 후딱 설치해야 돼요. 포탑 설치가 아니라 레이저를 후딱 설치해야 돼요. 레이저를 따다다닥 설치해버려야죠. 여기다 놓고, 이렇게 놓고. 저기 위에 아까 저기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쵸, 여기.
여기다가 레이더 하나 설치해볼까요? 레이더. 자, 자동차를 타고 지금 정리 좀할건 해야 될것 같아요. 저 없네요? 없죠? 깔끔한데요, 이쪽? 아까 뒤엔 적들이 모였었던 것 같아요. 이쪽 깔끔해요. 오케이. 그럼 이제 바깥으로, 이쪽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가서. 야. 자. 이쪽에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척까지 또 연결을 해야 돼요. 아, 저 부서지겠는데요. 없어라. 없어라. 없죠? 오! 역시 레이더가 부서집니다. 오케이. 야, 니들 나 쫓아오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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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쪽으로 가. 왜? 왜? 이런 나쁜 놈들. 야, 다 뚜루뚜루뚜루 다 따로 들어와. 아, 이 나쁜 놈들 봤나? 이 적이 없어요, 다. 적이 다 없어요. 좋아요. 이제 이쪽으로 나가서 여기다가 딱 설치해 놓으면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우선 46개 있네요. 46개 있으니까 척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해. 여기 느리니? 들어와. 자, 가자. 나와봐.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니 저렇게 빨리빨리 오니? 오케이. 오케이. 죽여. 역시 일자로 놔야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죽여. 좋아요. 오케이. 다시 걷어서 다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다시 고! 아, 니들은 또왜 거기서 어물쩍거리니? 나 여기 있다. 하여튼 왜 자꾸 이렇게 오죠? 저 나쁜 놈들 보게. 자, 가겠습니다. 위로. 위로. 넌또 왜? 아싸, 일로 와. 오, 미안해. 오, 미안해. 레이저로 죽어. 아, 레이저. 아, 체력. 오케이.
여기다 해야 될것 같아. 여기다. 알았어, 미안해. 여기다 할게, 여기다. 여기다. 오, 중로다. 여기다 하면 될것 같아요. 아, 더 갔다가는 지금 남아나질 않네요. 체력도 없고, 지금, 야, 이것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안 가져왔어요. 아, 바보같이. 만들고, 이중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되죠. 자, 여기다 놓고, 이제, 이렇게 놓고, 아, 야, 그러지 마. 이 정도면 됐습니다. 아이고. 이 정도 방어 해놓고요. 여기 지지에 다시 가져오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지역은 컴플리트 됐습니다. 이렇게 해놔야 되니까요. 이렇게 안 해놓으면은 불편해요. 아이고. 이쪽으로 와서. 이제 다제 거죠, 이제. 다제 거. 철판? 어, 강철판. 여기도 다 가져오고. 여기도 다 걷어갈까요? 걷어가서 척에다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자. 혹시 여기 있으니까요. 혹시 모를 애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서 좀 놔둘까요? 놔두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철판이 없어서 지금 뭘못 만듭니다. 지금 빨리 철거를 할수 있는데 가서 레이저를 더 설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오케이. 여기도 한번 싹 진짜 정리를 해야 돼요. 지저분하죠? 여기다 놓고 싹다 지저. 자, 로봇들 쩔한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일렬로 놓고. 굿. 얘네들 올때 이제 방해되도록. 얘네들은 올때 방해되도록 해놓고 저희는 이렇게 깔끔하게. 자, 굿. 굿. 자, 이래. 이래서 로봇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로봇이 필요해요. 여기도 제가 차 타고 다닐 때 불편해요. 자, 로봇. 돈안 드는 로봇. 나노봇은 돈 들죠. 가서 빨리 가.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좋죠? 자, 여기도 끝. 자, 됐습니다. 깔끔해졌죠? 아, 맞다. 아, 그걸 설치를 안 했네요. 레이더. 이제, 아우, 좋아요. 나무 걸릴 일도 없고. 여기 와서. 레이더 하나. 설치. 끝. 아우, 수리할 게 많아요. 이거, 아, 철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해주네. 철이 없어서. 아, 이쪽. 짜잔. 지나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볼까요? 어, 여기도 레이더 하나 놔야겠네요. 아니, 괜찮은데요? 레이더가 있나? 레이더 있네요. 3800개.
3800개면 충분한데요. 여기 하나 만들어졌죠? 3800개면 충분하거든요. 그만 만들어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럼 이제 본진 가서 그거 만들어야죠. 이제 로켓 연료도 만들어야 되고, 미리 만들어뒀어야 되는데, 실수했어요. 미리 만들어뒀어야 돼요. 여기도 6600개 있으니까 됐고요. 볼까요? 315K. 31만 개? 많죠?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저쪽 하나에서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증설은 안 하겠습니다. 로켓 한 번을 쏘기 위한 이제 그것만 하면 되니까요. 다음 맵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걸 소개해드리고자, 자, 강철판 잠시었다가 뜯고요. 여기서 철. 나무는 좀 집어넣고요. 나무. 됐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로봇포트를 써서 하려다가 안 합니다. 여기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보세요. 1000개. 여기서도 천천히 하긴 하지만 만들어진다는 거죠. 보세요. 플라스틱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남았을걸요? 넘쳐 흐를걸요? 여기다가 로켓 연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 연료. 이거 줘봐. 이 정도만 걷어놓고, 그쵸? 여기서 로켓 연료, 여기서 점프 여기서 한번, 여기서부터 로켓 연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 연료를 두 개 만들어 볼까 했는데 안 되네요. 여기서도 로켓 연료 만들어. 로켓 연료 만들고, 이렇게. 자, 로켓 연료를 많이 필요해요. 많이. 그쵸? 로켓 연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켓 연료. 로켓 연료. 로켓 연료. 그냥. 이렇게 상자를 놔야 될 것 같아요. 상자를 놔서 나중에 배달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배달. 전 지금 전 자동화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로켓을 쏘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정도면은 모두를 이제 설명드릴 만큼 해드렸다, 그런 거죠. 이렇게 놓고요. 좋아요. 데미지 입으면 안 돼요. 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재미있는 모드가 많아서 저는 지금 그걸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틀기 위해서. 와, 이렇게 700개를 만들어야 돼. 또
굿! 굿! 이렇게 700개 만들고요. 자, 그럼 이건 됐고. 점일독 구조물. 구리판, 강철판, 플라스틱. 잠깐만요. 오케이, 이것도 가져오고. 좀 가져올까요?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고. 자, 만들어. 자, 갑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한번 넣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넣고. 넣고. 너도 여기서 50개 일로 넣고. 됐어요. 여기도 이제 넣고. 여기 넣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이건 그만 만들어도 돼요. 야, 그만 만들어, 너 이거. 자, 이거 그만 만들고. 이제 이것만 만들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어, 야. 아, 깜짝이야. 이쪽으로만 애들이 쳐들어오면은 여기다가 더 놔야 되는데. 자, 여기다 점일도 구조물.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시간이.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 난날 믿었지. 너와 상관없잖니. 죄송합니다. 갑자기 뻗치다고 했네요. 자, 여기서 이제 700개 만들면 됩니다. 됐어요. 이제 로켓 경납고 이것만 만들면 되고요. 야, 야만 열심히 만들면 됩니다. 야만 열심히 만들면, 로켓은 아직 부족해요. 더 만들다가 와서 하면 되고요. 야도 이제 슬슬 혼자서 슬슬 700개 만들면은 어느 세월에 만들긴 하겠지만 만들겠죠? 아니면은 저쪽 나가서 대량 생산 좀 해볼까요? 구리 강철 플라스틱. 우리 강철 플라스틱. 구리 강철 플라스틱. 플라스틱만 이렇게 땡겨오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벽돌 괜찮습니다. 구리 강철 플라스틱. 여기서 구리 강철 빼오고요. 빼와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요. 짠! 이렇게. 우리 강철 빼오고 여기서 점프. 아하, 점프. 여러분들도 이거 써먹으시면 좋아요.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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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우니까. 여기서 점프, 점프, 점프. 자, 통과죠. 자, 우리 강철. 자,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깝다. 아깝네요. 아깝죠? 딱 놓고 여기다 놓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 아쉬워요, 아쉬워.
정말 좁아요. 응, 좁아. 로켓을 향해. 자, 이제 여기서 플라스틱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너희들 잠시만 나와줄래? 빨간 걸로 길게 점프. 짧은 걸로 점프. 어, 벨트가 없어. 나 벨트 많은 남자야. 오케이, 굿. 벨트. 여기서 이제 일로 뛰고, 여기는 연결하고요. 굿. 여기서 이쪽으로 쭉. 플라스틱. 저밀도 구조물이 너무 없어요. 자, 끝까지 와. 끝까지. 굿잡.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서 이제 중간중간 하나씩 빼는 겁니다. 빼고, 이렇게요. 이렇게 빼고요. 우선 이렇게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밀도 구조물.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길고 작은 거. 길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긴 거. 이렇게 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다가 상자 하나씩 놓으면 됩니다. 그래도 한번 맞출까요? 이렇게 맞추고, 너 없어져봐. 이걸 이제 복사하는 겁니다. 복사. 아니야. 뭐 철계 도면까지 놓을 건 없고, 이렇게요. 놓으면은 완성. 쉽죠? 하나, 둘, 이렇게 연결. 그럼 대량 생산 끝. 이렇게 됐죠? 오케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만들 거고, 여기도 만들고 있고요.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철인 유닛만 만들면 됩니다. 로켓 제어 장치만. 속도 모듈만 만들면 돼요. 속도 모듈. 철인 유닛은 됐죠. 이제 속도 모듈만 만들면 돼요. 속도 모듈. 속도 모듈은 전자회로 플러스 고급 회로. 저기 있죠? 여기에 많이 있으니까 여기 가서 이제, 와, 3400개. 아니죠. 34000개죠. K가 1000단이니까 34000개고, 이거 4600개죠, 여기가. 어마어마하죠? 빨리빨리. 와. 자,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로켓. 아. 로켓.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도 로켓 할 수 있다는 거. 아, 여기서 저 같으면 좀 길게 해서 장기화하면 여러분들이 지루해 하시니까. 이게 로켓도 쏘고, 로켓이라네. 여기다 대포 하나 딱 설치해 놓고, 막, 다 뻥뻥뻥뻥뻥뻥뻥뻥뻥 쏴갖고 놀면 되는데. 잠깐만요, 이것 좀 만들고. 아, 전자 유닛 이것 좀 3개 정도 갖고 다니까요. 자, 야, 수리해봐. 자, 수리. 그렇지. 자, 이제, 자, 마지막을 향해 가도록 합시다. 레드 고. 자,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캬, 보이시죠? 여기 많아요. 굿. 많이 있을까? 여기 지금 많이 쌓였나?
36K, 33K. 아, 여유롭죠? 괜찮죠? 괜찮아, 이 정도면은. 자, 몇개 만들었죠? 3개 만들고 있죠, 지금? 그러면은 니들은 그만 만들어. 오케이. 마지막 라스트 하나 만들면 끝납니다. 4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 너 들어와. 자, 이제 속도 모듈을 만들어 볼까요? 속도 모듈은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냅다 만들면 되는 거겠죠? 네? 별거 있을까요? 여기 하나 가고 있고, 그러면은 여기다 하나 해서 쭉 만들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냅다 만들고. 그쵸? 자, 여기다가 이제, 야, 나 이제 곧 로켓 쏘는 남자야. 나와봐. 오케이, 빨리 만들어봐. 자, 여기도 이제 4개. 오케이, 굿. 굿. 됐고요. 자, 이렇게. 여기다가 속도 모듈. 속도 모듈 만들고요. 여기다 빼서 이렇게 만들면 되죠. 놓고 이제, 아, 그래도 금방 끝나죠. 좀더 하면은 재미있게 장기화하면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재미는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미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고요. 저는 딱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마지막을 향해 한번 가볼까요? 여기 놓고. 이거를 이제, 잠깐만요. 어우씨. 이거면 되나? 이렇게? 이게 아니고요. 자, 복사. 아니, 아까워요. 아까워요. 아까워. 이거면 충분해요. 이거면 충분해. 아까워요. 자, 여기다 연결. 오케이. 로봇들 열심히 일해. 오케이. 굿. 됐습니다, 여러분. 아, 끝났어. 아니죠. 또 이걸 합쳐서 합쳐서 처리 유닛을 또 만들어야죠. 아, 로켓 제어 장치를 또 만들어야죠. 이거 합쳐서. 여기서 그러면은, 아이고, 참. 여기도 뭐 쉽죠? 이렇게 딱 놓고, 여기서 양옆으로 한 줄씩 한 다음에, 이게 만드는 게 오래 걸려요. 30초, 하나씩 들어가니까, 또 이걸 또 많이 만들어야 하네요. 아, 톱니바퀴도 없는데. 자, 잠시만요. 이제 끝났으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나와서 쭉 가면은 양옆으로 놓고 만들기 한 다음에 여기서 모아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로켓 제어 장치 만들고요. 로켓 제어 장치 만들고 여기다가도 하나 해볼까요? 아이콘. 왠지 뽀대나게 딱 확인. 여기다가 딱 여기 탁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또 뽀대 좋게 여기다가 또 하나 나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 처리 유닛 어디죠?
처리 유닛 로켓 제어 장치. 로켓 제어 장치 여기 만들고요. 좋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오 보이진 않지만 자, 마을 좀 갔다 오겠습니다. 자, 이제 됐고요. 하고 있고요.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더 160개 만들어졌고 96개. 그래서 계속 만들고 있죠. 만들고 있고요. 로켓 연료가 제일 늦어요. 고체 연료가 부족한 건 아니고. 부족한 건 없어요, 현재. 부족한 건 없고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속도. 여기도 좀 끄집어내서 여기다가 대량 생산을 해볼까요? 공간이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재밌었네요, 전 메이즈러너. 어우, 좀 찐득하게 이것저것 해봤으면 재밌었을 텐데. 오메, 얘들아. 역시 나무가 정답이죠. 좁은 공간으로 그냥 올려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거 좀 빼서 한이 정도. 이 정도까지 빼서 여기다 이중으로 놓으면은 더 쉽겠죠? 역시 나무가 있었던 게 정답. 오, 좋아요. 재밌네요. 재밌었어요. 좀 찐득하니 놀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로켓은 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둘. 하나, 둘. 이렇게. 여기다 로켓 제어 장치 놓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끝이죠. 끝. 이거를 이제 복사. 복사해서 놓고. 야, 부족해? 전기. 전기 연결하고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일만 남았네요. 시간이 해결해 줄 일만 남았습니다. 이걸로 해도 충분하죠. 이걸로 해도 충분하고요. 됐습니다. 아우, 시간이 이제 해결해 줄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30초. 아이고, 30초. 딱이 상태에서 1시간만 기다리면은 로켓 쏩니다, 여러분. 1시간. 그냥 1시간만 딱 기다리시면은 네, 로켓을 쏠수 있어요. 어때요? 1시간 기다려 주실래요? 이렇게 멍 때리고 기다리는 걸로 1시간 있으면은 됩니다. 야, 우선 니네 거 가져올게. 쭉 들어가고 더 만들고요. 마을 가볼까요, 한번? 오케이. 여기도. 오케이. 더 만들자. 더. 하나 빼고. 오케이. 자, 이 정도 이거면은 더 빨리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저 보세요. 이거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쓰는데.
자, 만들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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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만들어지죠. 예상외로 빨리 만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30초에 20개. 그쵸, 30초에 20개. 뭐 그렇게 빨리 만들어지겠네요. 여기가 문제지. 이제 로켓 완료되고, 마을 좀 가봐야 되겠네요. 부족해요. 마을 좀 가보고, 우선 이거 먼저. 자, 이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바꾸고, 이렇게. 오케이. 마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로켓도 이번 화에 다 끝내버리고 싶은데, 스틸 아웃. 렛츠고. 최소한 지금 한 30분은 기다려야 될것 같고, 그냥 이번 화에서 빨리빨리 끝내버려야 될것 같아요. 오 좋아. 가득 찼죠. 여기도 이제야 여기도 철판이 가득 찼어요. 오, 54K. 야, 그만해라. 54K. 야, 그만해. 많다. 이 정도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야, 그만해. 됐고요. 자, 볼까요? 보세요. 석탄 다 했죠? 그래서 이걸 해놓은 게 참 다행이에요, 이거. 90K? 아직 여유로워요. 이걸 밸런스를 해놓은 게 참 다행이에요. 굿. 돌. 벽돌. 어허. 이 돌도 많으니까, 이 돌을 이용해서 벽돌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점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없애고, 굿. 굿. 그래도 할 건 다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여기서 석탄 공급되고 있고, 벽돌 이제 공급되고, 자, 됐습니다. 여기도 끝. 이제 벽돌도 다시 공급되고, 이렇게 깔끔히. 자, 벽돌 공급, 돌 공급 다 됩니다. 끝. 어디가 더 치료하고 빨리 가자. 들어와. 굿. 자, 로켓 경납고 멈췄어요. 여기서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시간이 144개, 138개. 여기다 넣고, 여기 100개, 44개, 여기 100개 꺼내서 여기 반절씩 넣으면은 전부 다 50개. 오케이. 그러면은 58에 40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로켓 경납고를 한번 볼까요? 강철판 1000개, 전기 엔진 유닛 200개 됐고요. 처리 엔진 유닛 200개 여기 있을 거예요. 그쵸? 200개 완성. 또 10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파이프 100개, 이쪽 파이프 100개,
콘크리트 1000개. 콘크리트가 어딨죠? 여기 있죠? 콘크리트 1000개. 구리 좀 넣어놓을까요? 구리? 구리 너무 많다. 돌도 많고,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슬슬 하나씩 다 넣고요. 이제 로켓. 아, 드디어 로켓입니다, 여러분. 너도 필요 없는데. 너도 필요 없어. 됐습니다. 자, 콘크리트 1000개. 오케이, 콘크리트 1000개. 너 들어가고. 됐습니다, 이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나오기만. 나오기만 하면은 80개. 어우, 로켓 열려야지. 로켓 씁니다, 여러분. 로켓 연료량이 부족하네요. 아, 다음 화까지 굳이 갈 필요 없죠. 다음 화까지 가면은 괜히 쓸데기 없이 시간만 늘리니까, 컷하고 갈게요. 컷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컷. 그냥 컷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좋겠죠? 그냥 바로 컷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로켓 다 쐈는데 이렇게 기다리는 것밖에 남았거든요. 로켓 부품도 로켓 제어 장치 만들었고요. 조밀도 고정물 만들고 있고요. 로켓 연료 지금 이 상태로는 무한대로 만들어요. 만들기는 솔직히 여러분 만들기는 지금 무한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쵸? 구리 넘치죠? 강철판 넘치고요. 이건 끝났습니다. 구리, 강철, 플라스틱도 솔직히 넘쳐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보세요. 석유가스 넘쳐나요. 플라스틱 뭐말안 해도 알죠. 여기 넘쳐납니다 지금. 철이 다 썼네, 철. 뭐 그래도 뭐 여기 5000개나 있으니까요. 계속 만들고 있고요. 계속 나오고 있죠. 아우 그냥 더 확장해도 돼요. 더 확장. 그냥 쭉쭉 더 확장해도 끝이 없이 나옵니다. 이제 더 확장해도 돼요. 여기가 듬성듬성 칸이 안 채워질 때까지 계속 확장하면 되는 겁니다. 전 이걸 좋아해요. 전 이거를 좋아합니다. 이 시스템을. 자, 원유, 석유가스, 플라스틱 계속 나오고요. 석탄 여기 공급되고 있고요. 계속 여기서 레이저로 막고 있고요. 자, 땅이 좁긴 하지만, 로켓을 쏠수 있게 됐습니다. 그쵸? 여기도 보시다시피, 보세요. 전자회로가 31만 6천 개 있고요. 여기는 2만 개 있고요. 지금 제대로 다 지금 공급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철 공급돼서 계속하고 있고요. 좋아요. 여기도 철 기차를 여러 개 여기다 이렇게 해서 정거장을 만들어 놓으면 될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기다가 정거장을 세워 놓으면 되긴 하는데 여기다 해갖고 이렇게 하고 공간이 좁아요. 공간 너무 좁아요, 진짜. 네. 그리고 여기 철. 여기 철잘 되고 있어요. 아직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철 라인도 하나 더 만들면 지으면 되긴 하는데, 자, 강철 라인 약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나가니까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 넘기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쭉 기다렸다가 그래서 컷하고 이제 기다리기만 하겠습니다. 기다리다가 이제 로켓 경납고 만들고 부품 만들고 제가 그때 로켓 경납고가 다 완성되면은 그때 설치하고 넣고 이렇게 쏘는 것까지 그때 연속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스킵! 자, 아하하하. 한 3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그럼 로켓을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로켓 제어 장치, 저밀도, 로켓 연료. 로켓 연료가 약간 부족하긴 해요. 로켓 연료가 약간 부족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다가 넣어놨고요. 자, 40%의 생산률을 보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퍼. 자, 로켓 속에 카운트다운. 2퍼. 좋죠? 자, 아, 거의 한 15화에서 끝나네요, 벌써. 4. 거의 한 15화에서 벌써 끝납니다. 좀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모드이긴 한데요. 맵이긴 한데.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걸 보고 이제 같이 즐기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은 더 재미있게 더 신나게 대포도 써보시고요. 우라늄도 써보시고 기차도 더 재미있게 더 많이 많이 써보시고요. 아셨죠? 저는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이렇게 빨리 끝내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더 재미있는 모드로 이제 또 찾아뵐 거고요. 정말 재밌을 겁니다. 색다르고요. 또 색다를 거고요. 저건 또 뭐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재밌을 겁니다. 14%. 자, 14% 천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14%. 이 속도 모듈도 넣어볼까 했지만 뭐 어차피 언젠가는 되는데 뭐 굳이 속도 모듈을 합니까? 이렇게 마지막 엔딩 이게 대화도 나누고요. 그렇죠? 다음 모드는 정말 재밌을 거예요. 그것도 역시 기본은 바닐라 기본이고요. 어려운 것은 C블럭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C블럭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전 지금 제가 그거 하면서도 C블럭을 제가 현재 하면서도 골물 썩고 있습니다. 아우 도대체 간에 막 머리 아프고요. 그러고 있으니까요. C블럭 고인물급은 C블럭 하나면 충분하고요. C블럭이 끝나면은 아마 또 다른 뭐 원하시는 게 있으면 해드릴까 하는데 뭐 그닥 댓글에 그닥 이렇게 뭐 그닥 네 그렇죠 그닥 뭐 댓글 네뭐 그것까지만 하고요. 에너지 소비량 16.7. 어따 또 싸우나요? 전기가 출렁이면 싸우고 있습니다. 자, 고요. C블럭 다음에 굳이 어떤 게 이렇게 요청이 없으면은 저도 한번 PI 모드를 처음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저도 PI 모드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C블럭이 끝나면은 PY 모드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고요. 이렇게 저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바닐라 모드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어려운 것만 해드리는 것도 지쳐하시고 바닐라로 이렇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거 그렇죠? 밥스 모드는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고 하지만 바닐라 기본 모드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또 다음 이제 할 보여드릴 것도 기본이 바닐라입니다. 저도 1시간 정도 해봤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뭐 저는 재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재미없어 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 소개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소개는 해드리고 보안 그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플레잉 자체가 모드 자체가
좀 오래 걸릴 타입이긴 해요. 근데 재밌다는 거 여러분도 보시고 재밌으신 분들은 보고 따라 하시면서 같이 즐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벌써 49% 49%고요. 오케이. 이게 부족한데요. 너무 부족한데요, 이거. 로켓연료도 대량 생산을 해버릴까요? 로켓연료도 됐다 싶었는데 많이 들어가네요. 로켓연료가 제일 부족해요. 이거 진짜 제작이 오래 걸리고 이거를 대량 생산 해버려야 될것 같아요. 다 됐다고 하고 왔는데 다시 한번 스킵해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안 되겠어요. 여기다 놓고 여기다 우선 로켓연료 넣고 여기다가 다 집어넣고 가져오고 자 우선 하나 빼보자. 야 여기다 놓고 이거 하나 빼오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고체연료 넣고 고체연료 가져오고 놓고 여기다가 해야 될것 같아요. 안 되겠네요. 이러다 못할 것 같아요. 어우. 뭐가 부족하죠?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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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니바퀴. 강철판. 이렇게. 만들어서, 안 되겠어요. 진작 이렇게 해놓을걸. 우선 다음에 만드는 걸로 하고. 진작 이렇게 할걸 그랬어요. 에이. 대량 생산 이렇게 할걸.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빨리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두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자, 여기다가 나와라. 투입기. 야, 여기도 빠져드는 필요 없잖아. 이제 필요 없잖아. 자, 필요 없습니다. 쟤네 어차피 연결돼요. 어차피 연결됩니다. 놓고. 나 대량 생산 해야 할것 같아요. 안 되겠어요. 일단 지금 이번 시간에 로켓 못 쏘겠어요. 놓고 잘한다. 넌 뭐니 또? 왜날 가로막는 거야? 그러지 마. 여기다 놓고 또 놓고 아주 그냥 대량으로 다 그냥 대량으로다가 해야 될것 같아. 대량으로다가 그냥 사람 잘못 건드렸어. 형이 말이야 대량 생산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아주 내가 형이 메가베이스 한번 하는 거 보여줘야. 어? 자. 여기다가 하나 놓고 이제 넣고요. 넣고요. 좋아요. 이렇게 이제 만들겠죠. 아우 너무 로켓 볼까요? 역시 82%에서 멈췄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멈췄네요. 아슬아슬하게 멈췄어요. 아슬아슬하게.
다른 것들은 됐고 10개당 1퍼니까요 이게 1, 2, 3, 4, 10퍼 충분해요. 이건 나머지는 다 충분한데 아 로켓연료 아 빨리 끝낸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또 시간을 또 지체하게 만드네요. 진작 이렇게 해놓을걸. 이거면은 5퍼 5퍼니까 7퍼 올라가겠죠. 이렇게라도 해서 대량 생산을 해놓을걸. 777 오케이 42 우와 벌써 다 썼어? 86퍼 87퍼 88, 89, 90. 자, 여기가 지금 30초당 로켓 연료가 20개, 30개씩 나오나요? 볼까요? 아유, 끝낸다고 했는데, 다시 오래 걸리죠? 32개씩. 30초당 32개. 나옵니다. 30초당 32개. 1, 2분, 한 5분 정도만 있으면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92퍼 93퍼 네, 94퍼 95 96 됐습니다 여러분. 자 아이고 끝났습니다. 좀 마지막이라 한 번에 끝내드리려고 길게 되는 것 같아요. 자 96 97 98 99 100 그쵸? 됐습니다 14개만 있으면 충분해요. 이거 하고 99 이제 됐습니다. 배! 우!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동안 메이즈 러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즐거운 모드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지금까지 메이즈 러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 2, 1, 발사! 자, 갑니다. Let's go! 잘 가. Let's go! 짜잔. 자 함께해서 더럽고 다시 만나지 말자. 자 아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메이즈 러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 Your eyes, you make me feel like I'm awake. I don't know why you make me shine like a star in the sky. I'm okay.